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후보자 신상 문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작년에 제가 이 박진, 권영세 두분 청문회 때도 후보자 개인 문제나 가족 문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오늘 김영호 후보자께서는 계속 사소한 것까지도 다 숨기려고 하시고 답변을 거부하시니까 이 의아한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. 그렇지 아까 않습니다. 말씀하신 거 이원우 의원님 질문하신 거 있죠? 그 대치동 미도 아파트 주인인 후보자가 몇 차례 전입을 했던 그 아파트 소유자 정모 씨,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 왜몇 차례씩 전입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건데 굳이 이 그분과의 관계를 밝히시지 못하는 이유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그러면 그분의 최소한 개인적인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공개적인 그럼 자리에서 이야기할 최소한 적지 않다는 거예요. 친구인지 친인척인지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? 그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럼 제가 어렵습니다. 확인해 드리죠. PPT 띄워 주세요. 저 부고 기사 보시죠. 저기 보면 이 후보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기 보면 사위 정모 씨, 윤모 씨,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본인 맞죠? 맞습니다. 예. 그 저기 나온 정모 씨 아까 하태경 의원님이 뭐 개인정보 얘기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름은 지웠지만 아까 이원우 의원님 말씀하신 그분 맞죠? 제가 뭐 그걸 여기서 굳이 아니 확인해 드릴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. 예. 저렇게 확인된 것도 부인하신다는 겁니까? 뭐제 입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니, 뭐 특별히 다운 계약서를 썼다든가 뭐 특혜를 준게 없다면은 동서가 소유한 아파트에 전입했었던 걸 굳이 숨길 필요가 있나요? 아,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예. 뭐 하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뭔가 숨기실 게 있다는 걸로 그럼 받아들이겠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예.